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총 3건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 법사위가 이렇게 순항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사실 또 실망스럽습니다. 많이 서로 이제 간사도 선임하고 서로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1호 한 건, 2호 한건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한 건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 우리 간사간 합의가 된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의원장님을 존경하고픈 의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상 우리가 존경하는 의원장님이래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존경받아야 될 우리 정청래 의원장님께 간곡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호 안건 보십시오. 한동훈 뭐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소위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이런 일들 그리고 또 거기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들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냐? 통상 의사청문회에서 의혹 제기되고 사실 또 소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을 이거 마치 무슨 정말 국가적인 큰 사건이냐 이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어제 우리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게 어제 아닙니까?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그 우리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정말 진정하게 저 해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김건희 우리 대통령 영부인 이 특검법 아니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께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특검을 하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 대상을 원래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이 지켜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특검을 논하는 건데 자, 이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장님 존경받아야 될 존경하고픈 의원장님 해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청원 대상에 정청래 제명 촉구 청원안이 발의된 거 아시죠? 벌써 10만이 넘었다 그래요. 이번에 대해서도 국민들 속 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한 석이라도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표결 원칙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찬반 논쟁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 정하는 방법은 다수결 표결입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안건 토론, 표결, 승복입니다. 이것이 국회 의사결정 방법이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법사위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5월 30일,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을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거나 상정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에 대한 해임 청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고요.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가고 토론 속에서 본인들의 의견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네, 의사진행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의사진행. 송석준 의원님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그럼 발언권 주세요. 드리고 안 드리고는 위원장 재량상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조용히 할게요. 예, 지금 민주당 간사인 저와 또 국힘 간사이신 유상범 의원 사이에 예,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안건이 9건이라 충분한 협의와 문자라도 서로 예,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고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송승 의원이 그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의사 그러니까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은 간사님께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5월 31일 선입 선출에 의한 안건 상정 자체는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사님께서 양해를 해주신 거니까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할 것은 지금 22대 법사위 시작하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사위는 약속한 정시에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 법안 심사에 있어서 그동안 관례를 깨고 차관 출석이 아닌 부처의 총괄 책임자인 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서 부처의 의견을 책임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2대 법사위 첫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오늘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어느 누구도 참석 대상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은 많은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수해로 인한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왔고 아마 위원장께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집단항명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 출장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법사위가 시작하면서 법안 심사에 있어 장관 출석에 약속이 예,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법무부 차관은 그리고 다른 차관의 대참을 불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같은 사실이 전 부처에 공유되고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출석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하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 역시 위원장에 대한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법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개회 일시를 정한다는 국회법 조항도 있으며 52조 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건을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은 가급적
사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제가 장관의 법사위 출석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장관들이 불출석한 것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경우도 있고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구별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태도나 그리고 불출석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 정당한 불출석 사유처럼 그 불출석 사유를 어거지로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복구나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만은 그것을 마치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마치 국회의 불출석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안건 상정 토론이고 해서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데 그러저런 이유로 오늘 불출석을 했고 또 출장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인 것처럼 그 이유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꾸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은 차관 출석을 제가 허용하고 다음부터는 장관들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의사 진행과 하세요.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뭐 민주당에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10시 반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경우는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사위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법사위원 중 5명이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들을 바로 이 짧은 시간, 1시간 남짓 이것을 상정해서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개의 법안들은 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이러한 법안을 상정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김성환 간사가 연락이 왔을 때도 인사청문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갑자기 무슨 법사위를 개최하냐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 또 말씀대로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개최하신다고 하니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상정 고유법안 새 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플리 바게닝 소위 의무적 감면 조항을 특검법에 넣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단 이 대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 법안은 일소위로 회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의사 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는 지금 현재 소위 구성을 양쪽 당의 안은 다 제출돼서 마지막 협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 정심에 우리 김성원 간사와 만나서 마지막 소위 구성에 대한 안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 새 법안은 일소위를 회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체 토론을 마쳤으므로 동 법안과 청원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재정법률안으로서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들은 전체 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일소위로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